Oh, baru kan? Oke, okay. Saya rabun. Cak Droposeo, ini masih lanjutannya ya. Kali ini kegiatan Ilsa Senghol, tapi lebih kepada yang menceritakan kegiatan apa saja yang sudah pernah kita lakukan selama kita bekerja. Kan kemarin kan ada dongari ya rabunnya. Ada Ya. dongari dan kita ceritakan dongarinya gitu. Nah, oke. Nah, grup sih ya, Rabuan. Itan deku cilbune papa sip cio. I saram deren jumare muosel hamnika, oke. Okay? 6과 일상생활 파트 2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합니까?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흐엉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말에 등산할까요?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흐엉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말에 등산할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거예요. 등산을 할... 네, 등산을 할 거예요. 남자는 여... 네,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말에 무엇을 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남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남자는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등산을 할까요? 네, 좋아요, 그랬죠? 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나중에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도 동료들과 주말을 같이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도 있잖아요. 같은 네. 직장에 다니는 그 동료들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일하게 되면 맨날 회사에서 동료들을 물론 그 매일 만나지만 그래도 주말에도 같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에 뭐 한국에서는 등산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아니지 자전거를 같이 탄다거나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그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도 자전거를 타는 활동은 유행이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학기 끝나고 졸업하고 뭐 생활 직장에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동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그렇죠? 한국인 동료들과 같이 있을 수 할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동료들과 같이 갈 때 어떤 말을 뭐 어떻게 이야기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통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번지 점프 알죠, 여러분? 번지 점프. 네. 그렇죠. 좋아해요, 여러분.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봤어요?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 알죠? 띵기 그 띵기. 높이를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요. 그래요. 여러분 번지 점프.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번지 점프만큼은 안 땄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험해요. 이거 송지효 알죠? 송지효. 네. 네. 송지효는 진짜 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겁이 많죠. 네, 그래서 번지 점프 일단 감상만 하세요. 감상 보기만 하세요. 일단 해보지 마. 이게 저 하고 싶어요, 무섭거든요. 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남이섬 한번 가보세요. 남이섬. 남이섬에 번지 점프를 해볼 수 있는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네, 있어요, 거기. 플라잉 폭스도 있고, 플라잉 폭스. 플라잉 폭스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아직 이렇게 젊으니까, 이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은 못하겠어. 자, 다음 영화 감상, 아, 뭐예요, 여러분? 영화 감상은 영화 보다예요, 여러분. 영화 감상은 영화 보다예요. 네, 그래서 이 번지 점프, 뭐, 영화 감상, 콘서트, 그래요? 콘서트를 관람해요, 그죠? 아니면 또 콘서트 말고 뭐 음악회, 그죠? 아니면 공연? 공연이 뭐예요, 여러분? 공연? 그죠? 발표중간이죠? 뭐 공연, 뭐 춤 공연, 그죠? 아니면 또 연극, 사가야 드라마 gitu 요 여러분이요? 네. 뭐 mungkin 이까지 여러분 이까지 가서 연극 볼수 있고, 네, 하여튼 번지 점프 이 여기 나오는 활동들은 주말에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네, 번지 점프 말고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나올 수 있는 뭐할수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고 영화 감상도 할수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영화 감상.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동료들과 같이 할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감상, 영화 같이 보는 거고 콘서트, 콘서트 있을까? 알아도 쌤. 있어요? Yes, 아, 그래요. 나타났어요. 요즘도 여러분 온라인 콘서트가 있다면서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했거든요. 이게 콘서트 보기. 아, 또 보통 어디 가요? 아니면 무엇을 해요? 주말에 동료들과 같이 할수 있는 거? 농크롱, 카페에서 그냥 수다를 떨다, 그죠? 수다를 떨기. 네. 고시비야, 이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수다를 털어요, 그죠? 그래요. 야, 너는 아직도 뭐 그런 학교 친구랑 연락되니? 뭐 그런 얘기? 야, 너, 전 남자친구랑 아직 연락해? 뭐 그런 거 이야기.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런 활동들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가 풀리다 봐, 스트레스야 릴리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지, 얼마나 쌓였으면, 그죠? 맨날 울고, 그죠? 맨날 화나고, 맨날 짜증을 내고, 그게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가 없죠?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지금?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한번 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안 쌓일까? 선생님도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데 벌써 한 3개월 정도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집에만 있었다니까, 어디 안 가고. 그래, 주나 주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선생님이랑 아들이랑 남편이랑 다만 사파리 갈 거야. 와, 됐겠어요. 누구를 만날 거야? 우리 동물들 만날 거야. 이야, 여러분, 그때 야, 왜 선생님 왜 가요? 스트레스가 풀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sebenarnya saya itu masih punya, saya itu sekarang di semester 5 kelas karyawan ada
apa namanya murid-murid Sam yang dulu di D3, mereka kerja bareng kan di satu kantor. Nah, Sam sering lihat di Instagram mereka, mereka tuh selalu setiap minggu tuh pasti jalan-jalan teman-teman. Entah itu, pokoknya ya begitulah cara mereka rilis. Kenapa? Karena mungkin masih muda ya, terus belum ada beban secara ekonomi juga. Jadi yorobun tuh najunge hesarul hesai tanimyeonso ajik singgerimyeon mujokon dongnyeoderirang aniyeon bo hakyu chinggudeurirang mujokon jumare kok odi gaya deyo. Kureya stressga pulyeoyo yorobun. 네, 선생님도 후회했어요. 왜요? 선생님 삼성에 다니는 동안 동료들이랑 안 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Jadi kita ketemu cuma di apa kemarin acara ini keluar apa kantor ya, 여러분? 뭐예요? 아빠. Sam juga lupa. Saya ketinggalan. Oh, bueya busan huende, gitu? Aduh, apa ya? Busan huiji, ya rabun? Kesa bue. Oh, berapa? Kayaknya bukan deh. Apa ya, Sam? Saya dengerin kok, tapi... Ya lupa aja Sam. Iya, memang karena katanya kan baru kan, ya Robun. Tangyo nih kerci, kencana yo. Ya Robun, cara yang baik apa? Bukalah YouTube-nya. Dengan begitu kan view-nya bertambah. Gimana sih, Robun? Apa ya? Mulka yo. Ya yuhe. Ya yuhe, ya Robun. Jadi, so, Sam Sengnim tuh selain ya Yuhwe, kayaknya nggak pernah sih. Karena apa ya? Karena Sam itu masuk pun sudah tua gitu loh. Dan waktu itu memang kondisi Sam udah mau menikah. Jadi begitu temen di dalam, di satu bagian Sam udah Yubunam semua. Ya Robun, Yubunam. Yubunam aja. Udah menikah semua. Jadi bapak-bapak. Jadi udah ya udah kayak semuanya. Iya, ntar kalau kita keluar bareng-bareng, ande yo kan jadinya. Jadi yubunya. Song Seininnya yubunya ya. Perempuan sudah bersuami. Teman Sam perempuan yubunam. Laki-laki sudah beristri kan, ande yo kan. Jadinya ya karena itu. Tapi emang bener ya Robun. Waktu itu yang single itu cuma satu orang apa dua orang gitu. Dan itu pun usianya pun hampir beda 10 tahun gitu. Jadi kan, oke okay, ya Robun. Oh, kira-kira kaci ya. Ke, iroke dongnyo, kiran dongnyo del gua kaci. Cholmen dongnyo del gua kaci. Kakiga jom kira-kira. Yubunamin dongnyo del gua kaci. Kakiga douk tuh ande janayo. Kira-kira, itu temune. Sonsenim ama tuh. 동료들이랑 주말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막 normal만큼 놀았어요. 우리 cukup lama lah bermainnya ya. Nah, jadi 여러분 이해했어요 ya. 이게 번지점프 해요. 영화 감상해요. 콘서트를 관람해요. 공연을 관람해요. 음악회를 관람해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같이 타요. 아니면 등산을 해요. 그런 활동들은 왜 해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 잠시만요.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기 위해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요, 여러분. Jadi melakukan kegiatan itu untuk melepaskan stres yang selama itu menumpuk. Nih, tah, ini yang sebelum heboh kayak sport 경기를 관람하자 artinya apa teman-teman? Sport 경기를 관람하자 artinya menonton pertunjukan olahraga ya. Misalnya apa?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배구 경기,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 야구, 배구, 야구, 배구, 농구 그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관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경기를 관람 좀 해보세요, 좀. 배드민턴, 배드민턴이야, 배드민턴. 아, 그래요? 부탁해, 쌤, 부탁, 배드민턴. 그래요,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남자를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런 거, 그런 곳씩 자주 가요, 좀. 콘서트에 가나 알죠? 번지 점프를 하다, 영화 감상을 하다 다 알죠? 자, 1번.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요. 1번은 어떻게 해요? 콘서트
가고 싶어요. 네, misalnya Risa sama Keke satu kantor. Keke sih, 나는 이번 주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가고 싶은데 Keke는 같이 갈래요? 이때 야? 2번, 2번은 어디로 가요? 무엇을 해요? 영화 감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미셀레 딜라 telepon ke bukan ke bolo ya. Fahira misalnya. Telepon Fahira gitu kan. Fahira sih, 저 그 영화표가 생겼어요. 무료 gitu kan. Saya aku dapat 2 voucher film nih, nonton film nih. Barang 같이 갈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 감상할래요? Terus Fahira bilang apa? Dijawab dong Fahira. Ne, jowayo. Ne, ne jowayo. Gratis hajiyo. Sa 3번. 3번은요? Sports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요. Misalnya kan ditanya nih, 어디 nanya. Ini lagi mungkin ini 여러분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 Ayo, masih inget gak? Oh? Hyugesil. Apa nyebut hyugesil? Maksudnya, ding-dong-geng ya. 여러분, 여기 hyugesil이에요. Hyugesil에서 아마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를, hyugesil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막 나온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이 남자는 막 이 여자들에게 뭐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주말에 뭘 하고 싶어요? 이 남자는 영화 감상을 하고 싶어요 말했어요. 그렇죠? 또 다시 이 여자들에게 물어봐요.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아, 저는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또 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 양복을 이렇게 양복을 정장을 입은 남자한테도 물어봤네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혹시 같이 갈 수 있어요? 가도 돼요? 얘도 dia lagi dia belum ada acara dia mau ikut kemana nih sama cewek-cewek aja. 어, 번지 점프를 좋아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알겠어요, 여러분? 네. 자, siapa yang mau baca 6 sama yo? 아야요, 쌤. 네, 좋아요. 남, 아요, 남. 아야, 아야. 아빠, 이토, 샤파. 아미라, 아미라. 에, 실학한.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간 적이 없어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pernah ke konser? Anio belum gitu ya. Yorobun udah tahu ya Kanjogi Isoyo Opsoyo mah pokoknya pernah dan tidak pernah ya. Ya. Ada jadinya apa? Kanjogi Isoyo. Serta jadinya apa? Senjogi Isoyo Opsoyo. Sonwa Hanjogi Isoyo Opsoyo. Masa saya mulai ngomong Yorobun tuh? Mokta? Mokta ya. Senjogi Isoyo Opsoyo. Durun jogi, durun jogi, durun. Teh, mandel dah? Jogi, isaya, mandel. Teh, mandel dah itu real tidak beraturan ya teman-teman ya. Jadi realnya harus diganti dulu menjadi n ya. Mandel jogi isaya, opsaya. Siapa yang mau baca bawah jonen? Jonen skydivingul han jogi isaya. Cereyo. Artinya saya tidak pernah. Saya pernah skydiving. Sekali. Oke. Sekali? Mana sekali? Enggak ada sekali di sini. Saya pernah skydiving aja ya. Karena ini kan terasanya skydiving. Ngelhada. Dua siapa? Cinggua kaci, lugu. Cinggua gaji hanggu. Cinggua gaji hanggu. Cinggua gaji hanggu. Cinggua gaji hanggu. Artinya, saya pernah? Saya pernah makan makanan Korea. Oh iya, siap. Oke, siapa lagi nih? Yang 6, yuk. Saya, Sam. Oke. Okay. Bonji. Sebentar. Oh, bungee jumper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네, 자, 아디야,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니? 번지 점프 아니요, 물론 벌나 아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에이, 마음 가니? 뭐 사야 akhir pekan ini banji jumpingan gitu kan? Oh, oh, 좋아요. 좋아요. 또 필요하다. 여러분, 다음 중 무엇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크림이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감상 가족들이랑 영화 감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죠? 콘서트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좋아요. 경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번지 점핑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감방이에요, 여러분이야. Ini gara-gara saya belum masukin ininya, abaikan aja soalnya. Nah, siapa yang mau baca? Chonen. Teman-teman silakan baca terus ya. Saya mau ambil pesanan ayam dan sayur saya dulu sebentar ya. Saya mau masak. Ini kan karena di YouTube jadi saya pelan-pelan baca. Mau sem. Saya pun baca ya, berapa kali aja, berapa kali silakan baca ya. Oke. Ini suaranya saya enggak ituin ya biar terus kebuka ya. Jadi silakan teman-teman baca. Ya. Keke di ini ke di operatorin ke. Aduh, oke. Okay. Siapa suruh baca semuanya ke? Ayo, siapa yang baca? Saya. Saya itu siapa? Pika. Oke, okay, baca.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Oke, okay, lanjut. Dinar. Ayo, Dinar. Kasoyo. 제 동생이 좋아해서 같이 갔어요. 자, 단지냐? 엘리야. 야, 맞아. 경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마셨어요. 에 먹었어요. 단지냐? 양모 맞아. 리타. 네. 어, 샤파 투. 디제르 dulu. Ya, yes, ya, yeah, boleh. 경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아? 에, 우리 야. 우리 야, 가족들과 가족들과 같이 신나게 응원을 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네. 다음요. 난다. 야. 경기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야, 산디다. 엄마 ya, Mas, silakan. Eh, sekarang di mana so? Jepangnya, cinggu juga, hamanka pun seperti itu. Oke, lanjut. Indah. Ya. Jonyogel mokko, huenan kajok dulga, iagiral mani hesoyo. Ya, lanjut, takir. Ya, ya. Aduh. Jomal juga wasoyo. Ya udah, sudah. Mau lagi enggak nih? Lagi baca seru. Lagi yang lain. Ayo ulang lagi. Siapa yang belum baca? Ko. Ayo ulang. Ya. Ya, Rizkia.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Oke, lanjut. Ayo. Ayo. 제 동생이 좋아해서 같이 갔어요. Oke, lanjut. Oke, okay, aku. Ya, boleh. Yang gido bobo masinin emsik do mogo soyo. Oke, lanjut. Fahira. Ya, Fahira, silakan. Kajok tulipa kaci sinake engwan, eh, salah. Engwanel heso stresega tapulio soyo. Ya, lanjut. Aku. Ya, yang... boleh. 끝나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오케이, 란듯. 아고. 야. 식당은 유명해서 작년에 친구들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
lanjut. Dila. Ya, Dila. Siapa tadi yang mana ya? Yang sekarang Jonyogel. Jonyogel. Wenen, gajok terba iyagiran mani hesoyo. Eh. Ayo lagi, Takir. Lagi. Nur Mardiana. Ya. Boleh. Jongmal celgowo soyo. Eh, ini lagi enggak nih? Bosen nih kayaknya nih. Enggak ada lagi. Kagak bisa ganti-ganti. Nunggu share-nya aja dah. Sudah selesai? Udah. Mengambil lagi aja mas daripada sepi. Hah? Lagi aja daripada sepi, diam-diam. Oh yaudah, ya udah, lanjut. Yang cowok nih baca lagi. Lanjut. Jeonan jinan jumare gajukdeulgwa gachi sportu gyeonggi-reul gwanlamhaesseoyo. Ya lanjut, yang cowok lagi ada enggak? Yang cowok itu semuanya. Yo. Mana? Enggak ada. Yang cowok juinya dikit soalnya. Ya udah ini lagi aja. Gimana? Lu lagi aja. Si dong sengi cowok heso, kaci kasoyo. Oke, terus. Lu aja terus. Kok gak akhir? Sampai habis. Yang gitu, pokok masinan umsik tuh mogosoyo. Kacok tuh gua kaci sinage, ngonel heso, stresnya ta pulesoyo. 경기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은 유명해서 작년에 친구들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예. 예. 박수. 그럼 같은 siapa ini yang ngomong kayak gini? Siapa ini? Namira Tuta. Lagi record ke? Oh iya. Maaf ya. Okay. Oh iya lupa. Maaf ya teman-teman di YouTube. Ibu. Udah nih. Sam. Udah. Ayo. Sam. Nawasayo. Nih. Okay. Udah Sam, udah sampai 3 kali putaran. Iya Sam. Instagram so sing jilmunake yo. Jeonan jinan jumare gajokdeulgwa muoseul haesseoyo? Sports 경기를 관람했어요. 네. 누구와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가족들. 네. 아, 쌤 또 nanya-nya sampai habis gitu. 가족들과 같이 네,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그럼 한 쌤 udah bilang kalau misalnya mau gampang pendek gimana? 가족들과 같이 yuk, jangan lupa ya. Oh iya, Sam. Enggak boleh kaci aja ditutup belakang 가족들과 같이 yuk. 네. 어 동생 동생이 어 동생이 무엇을 좋아해요? 스포츠 경기? 왜 그? 뭐에? 네. 어 경기를 보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경기를 보고 무엇을 했어요? 마시는 음식 먹었어요. 네. 여러분 나는 저는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가족들과 친하게 응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신나게 응원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itu kan artinya stresnya terlepaskan ya. Tadi saya nanya apa? 스트레스를 풀자 여러분.
Stresser. Kalau stresser pulda itu artinya apa? Artinya melepaskan stres ya, karena kalau stres gak pulida itu artinya stresnya sudah terlepaskan. Beda ya teman-teman ya, pulida itu artinya pasifnya ya, terlepaskan. Puldanya itu artinya melepaskan gitu ya. Oke. Okay. Jonggi가 끝나고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디에서 저녁을 경기를 보고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처 식당에 식당에서 네, 맞아요.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네. 식당이 어때요?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저는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언제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네, 알겠어요. 저녁을 먹고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같이 무엇을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네, 쉽죠, 여러분? Pelajarannya nggak susah ya, 여러분? 자, 그거 baca lagi ke 3번.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메모한 후 친구에게 말해보십시오. 네, 어디에 간 적이 있어요? 무엇을 했어요? 누구와 같이 갔어요? 무엇이 재미있었어요? 거기에 또 가고 싶어요? 그곳을 또 하고 싶어요? 쌤 tanya ke satu orang ya. Cem tanya ke Fahira. Fahira, 어디 간 적이 있어요? 그만해 ya. 가족들과 같이 뭐 가족들과 같이 뭐 간 적이 있었으면 뭐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뭐 갔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 그 그때를 얘기해줘도 돼요. 놀이공원에 놀이공원 네 놀이공원 어느 놀이공원요? 두판 아 두판 그러면 두판 놀이공원에 갔어요. 네 그래요. 무엇을 했어요? 아 와하다 네? 정말로 뭐예요? 인도네시아어로 하세요. 아, 이또 나이크 롤러코스터. 아, 맞아요. 롤러코스터. 코스터. 이야, 맘마 나면 여러분. 그럼 sebutannya dengan ini teman-teman. 놀이기구. 놀이기구 itu jadi pokoknya wahana. Ini sebutannya wahana ya. Wahana, pokoknya mesin-mesin gede-gede kayak gitu, yang perahu layang kayak gitu ya. Roller coaster 탔어요. 그래요.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렇죠? 그래요. 누구와 같이 갔어요? 아,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오빠랑 같이 갔어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와 오빠랑.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 오빠랑 같이 갔어요. 그래요. 무엇이 재미있었어요? 아빠, yang paling yang menariknya apa? 아니면 놀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가 재미있었어요. 아니면은 놀이 공원에 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뭐가 재미있었어요? 놀이 공원의 분위기가 네, 그래요. 놀이 공원 분위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거기에 또 가고 싶어요? 네.
왜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나, 난디, 그러면 ada yang enggak dapat pasangan mau sendiri enggak apa-apa ya, Robun. Boleh menceritakan saya pernah pergi ke mana, terus ngapain aja gitu ya dengan siapa. Boleh ya, ini dipilih yang ini ya. Oke. Okay. Encana yo. Oke, coyo. Oke, okay,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그냥 ambil nilai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ya, jadi terserah ya mau berdua atau kalau yang enggak dapat pasangan. Oh, kiyowo, Uri Tasya. Tasya. Aiyoh ya, Uri kiyomdul dungi, kiyomdungi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9시부터 하면 될까요? 네. 네, 괜찮아요. 9시부터 그래요. 야. 쌤 boleh minta tolong enggak ya kepada siapa saja sih di sini yang waktunya tidak banyak? Dari kelas R2 sama R3, Sam boleh enggak dibikinin tabel nama di Excel. Jadi minta tolong bikinin tabel nama di Excel. Kemarin saya minta siapa ya? Bukannya udah ya? Tanya enggak? Lupa deh, Sam. Nanti tolong bikinin, nanti Sam kasih listnya. Tolong kalau ada yang bisa, siapa saja sih gitu ya. Kalau yang ada yang bisa, boleh japri ke Sam. Sam, saya bisa cuman masukin nama doang kok, nama sama di Excel gitu loh. Ya, ya, Robun ya. Hei juga sih pensara misalnya, song senim hante cum yolak butak heo, agis tayo, neng, neng, cah ya rabun, cah, anyong, uri rawon hante anyong lagi aji, kira yo. Tadi padesan pernah ngantuk gara-gara sehingga nongolin dia ya, terus saya bilang, nyang, kira yo ya rabun, order semua pun yogi kaji maci kes nida. Kamsahamnida, Inayanen, nanti cik kurang kasih isto, ya Rabun. Oke. Annyeong, ya Rabun. Assalamualaikum.